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급히 코트 추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남자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코트부터 트렌디한 예쁜 코트 유형까지 진짜 싹 다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코트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코트를 유형별로 제가 세분화해서 추천드릴 테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유형부터 세분화해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 기릿! 자, 일단 코트를 입문한다면 보통 시작은 오버핏 3버튼 싱글 코트를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10대 20대한텐 캐주얼부터 남친룩 같은 대중적인 여러 기본 코디에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진짜 필수예요. 컬러는 블랙이 제일 우선이고, 다음 기본 컬러는 겨울에 많이들 입는 어두운 하이들 있죠. 그런 거와 컬러 조합이 좋은 카멜 컬러를 추천드려요. 체형은 웬만해서 다 어울리는데 덩치 있는 분들한테는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줘서 좋으니까 이 정도 기본 지식만 참고하고 추천드리는 코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브랜드는 무신사 스탠다드고요. 혼용률 울 75%에 캐시 11%인데 25온즈 이중직 원단이에요. 스펙상으로는 진짜 너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라펠 부분 느낌이라든지 디자인이나 핏이 정직하게 나와서 트렌디한 느낌은 부족한데 입문으로는 정말 충분합니다. 후기야 워낙 넘쳐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아직 돈이 없어서 싼 게 우선이다 그런 분들은 무신사 스탠다드 코트로 가시면 됩니다. 구매 스타일이 이왕 사는 김에 괜찮게 나온 코트를 마지노선으로 사고 싶다, 인사일런스 솔리스트 캐시미어 코트 추천드려요. 코트하면 모르는 분들이 더 적을 브랜드죠. 이 싱글 코트로 떴을 만큼 정말 잘 뽑습니다. 원단이 울 마크가 인증된 울 80%에 캐시 20%인데 실제로 봐도 원단 퀄리티가 진짜 좋았어요. 20만원 정도 하는데 대량 생산해서 파는 브랜드라 합리적인 가격대라 보시면 돼요. 입문 컬러는 블랙하고 카멜 추천드리는데 크림 컬러도 기본으로 워낙 좋아서 추천드려요. 다른 브랜드엔 이런 기본 유형의 크림으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메리트가 있는 컬러죠. 고급진 코트 찾는데 마지노선 가격대 원하시는 분들은 인사일런스 추천드립니다. 디바 스튜디오 체스터필드 싱글 코트, 이건 인사일런스랑 비슷한 기본 코트로 괜찮게 나왔어요. 원단이 22-23온즈로 조금 더 얇고 비슷한 가격대지만 시즌 오프 때 큰 폭으로 세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인사일런스보다 확실히 저렴하니까요, 이 영상을 본 시점에 세일하고 있다면 구매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인사일런스 싱글 코트의 롱 기장 버전인데요, 요즘엔 저는 기본 코트로 롱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본 기장의 코트가 요즘 너무 대중적이기도 하고 요즘은 맥시한 롱 기장에서 주는 트렌디함이 있거든요. 키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좀 더 롱한 기장감에서 나오는 남자다운 그런 멋스러움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 롱기장으로 입문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것 또한 아까 비바 스튜디오의 롱기장 버전인데요, 똑같은 이유로 세일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면은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좀 트렌디하게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맥시한 롱기장이죠. 싱글 코트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기강 잡고 들어가면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싱글 코트 기본적인 건 이렇게 구매했으니까 다른 컬러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쿠어 MTR 싱글 코트 모카하고 다크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가격 대비 혼용률도 인사일런스랑 비슷하게 좋고요, 미니멀 트렌드에 맞춰 나와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추 컬러랑 원단 컬러를 맞춰가지고 좀 더 그런 미니멀한 무드를 잘 살린 코트예요. 컬러감도 요즘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웜톤 컬러로 잘 뽑았다 생각을 해서 기본 블랙 카멜 컬러 있으신 분들은 쿠어 MTR 코트도 참고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무탠다드 싱글 코트 아까 추천드렸던 걸로 컬러만 바꿔서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싱글 코트는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은 더블 코트로 넘어갈게요. 보통 10대 20대들이 더블 코트를 구매할 때는 버튼 6개에 드랍 숄더로 된 디자인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코디 효율성이 좋은 기본 유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른 체형을 특히 보완 잘해주는 코트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입는 코트 유형입니다. 코디는 싱글과는 조금 다르게 단정한 맛이 있어요. 더블 코트가 좀 더 클래식하죠. 아주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고요, 남친룩, 미니멀 등 웬만한 기본으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바로 추천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또 인사일런스인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무탠다드 더블은 라펠 부분이라든지 이런 단추 위치라든지 좀 더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가성비는 좋지만 애매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인사일런스가 핏감, 원단감 그냥 너무 군더더기 없이 잘 뽑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돈 더 모아가지고 인사일런스 입문을 딱 추천을 드릴게요. 그 인사일런스 분트 콜라보 더블 제품도 있는데 맥시한 기장감으로 출시한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콜라보 제품이 아니어도 같은 맥시한 기장감의 코트가 있어서 큰 메리트는 이제 없어요. 이 제품으로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싱글과 마찬가지로 요즘엔 이런 롱한 기장감이 기본적으로 트렌디하니까 저는 웬만해서 이걸로 입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 더블 코트도 인사일런스랑 같이 맥시한 기장감으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컬러가 아예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일런스는 카멜이 밝은 컬러감이고 쿠어는 좀 황소가죽 느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 구매하시면 좋겠죠. 블랙은 뭐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기본 더블 코트는 딱 이 두 가지만 보면 끝이고요. 보통은 싱글이나 더블 둘 중 기본 유형 하나쯤 구비하고 다른 컬러나 패턴 들어가는 코트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하운드투스 체크 패턴 유형이에요. 인사일런스, 쿠어, 비바 스튜디오 이 셋 다 살짝씩 패턴, 컬러감 다르게 잘 뽑았어요. 일단 쿠어는 살짝 밝은 컬러감에 라펠이 노치드로 나와가지고 여러모로 캐주얼한 남친룩부터 깔끔한 코디까지 범용적이게 매치할 수 있는 느낌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바 스튜디오는 좀 더 단정한 어두운 컬러감에다가 클래식한 피크드 라펠이 들어가서 포멀하고 남자다운 느낌이 좀 더해지는 감이 있어요. 후드티나 맨투맨 이런 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쿠어나 인사일런스 쪽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일런스는 웜톤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피부톤이 누렇거나 칙칙하신 분들한테는 쿠어를 추천드리고요. 디자인만 보면 저렇게 추천드리는데 가격상으로는 인사일런스 밸런스가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코트 맛집이긴 하죠. 자, 이렇게 더블, 싱글 둘 다 딱 끝이고요. MNGU 코트도 고급지고 깔끔하게 잘 뽑거든요. 근데 맥시한 기장에다가 파워숄더라 포멀하고 꾸민 느낌이 엄청 짙어요. 범용적으로 여러 코디에 다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고 10대, 20대 분들이 보통 후드티나 맨투맨을 자주 입잖아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본 유형으로 넣은 이유가 니트, 셔츠 이런 포멀한 의류들만 자주 즐겨 입는 분들은 이런 각지고 딱딱 떨어지는 테일러링한 느낌의 코트랑 진짜 멋스럽게 잘 매치가 가능하니까 추천드릴게요. 요즘 많이 입는 미니멀룩 감성 코디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MMGU 참고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트가 없다면 꼭 봐야 될 거, 체크해야 될 것만 꾹꾹 눌러 담아서 추천드렸고요. 다음 추천드리는 코트는 내가 기본 코트가 이제 한두 벌 정도 있어서 좀 다른 유형의 트렌디하거나 예쁜 코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캐주얼이나 아메카지 코디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지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주 입어야 하는데 꾸미고 나가기는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패딩은 너무 후리해 보일 때 발막한 코트 하나 있으면 겨울 뚝딱이거든요. 작년부터 싱글 코트, 더블 코트가 물리면서 발막한 코트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캐주얼, 아메카지, 클래식 이런 여러 가지 웨어러블한 코디의 찰떡이라서 저도 진짜 많이 입고 애정하는 코트 유형 중 하나예요. 단점은 어깨가 레글런 소매로 나오는 게 좁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본 지식만 참고하시고 바로 추천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애프터 프레이 발막한 코트인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탄탄하고 묵직하게 나왔어요. 저도 있는데 안에 경량 패딩만 입어도 한겨울에 정말 따뜻하거든요. 군더더기 없는 기본형 디자인이라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발막한 코트 입문한다 치면은 애프터 프레이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만한 제품입니다. 대신 단점이 핏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발막한 코트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이 앞 여밈이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단정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어서 잘 입고 다니는 최애 코트 중 하나입니다. 후드티나 맨투맨 이런 쪽에도 엄청 잘 어울리니까 싱글 코트, 더블 코트 이런 거를 좀 한두 벌 있으시면은 발막한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좀 더 돈을 투자해서 핏감, 디테일까지 완벽한 코트를 찾는 분들한테는 어나더 오피스를 추천드려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만큼 퀄리티나 디자인이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목 여밈, 소매 조임, 그리고 포켓 디테일, 안감 등 세심하게 신경 써서 나왔거든요. 발막하니 여행 다닐 때도 좋은 코트로 수납 공간이나 활동성, 보온성 등 정말 빠짐없이 챙겨서 나오는 게 근본으로 알고 있어서 잘 만들어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캐주얼한 느낌에 가까우니까요. 평소에 남친 룩이나 감성 코디를 즐겨 입는 분들
분들은 저처럼 애프터 프레이 쪽이 범용적일 것 같고요. 아메카지나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나더 오피스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후기도 워낙 많으니까 커뮤니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즘 제가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코트들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프터 프레이 더플 코트고요. 발막한 코트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원단감에 기본적인 코디엔 다 잘 맞도록 컨템포러리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떡볶이 코트가 원래 좀 클래식한 맛이 있는데 너무 클래식하지도 캐주얼하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범용성이 좋은 코트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기본형 더플 코트인데 자주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코트 유형이라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좀 범용적이게 입는 거 말고 남친룩이나 포멀한 그런 깔끔한 코디에 기본적으로 비중을 둔다 하시는 분들은 코어의 더플 코트를 추천드릴게요. 토글과 끈 디테일이 엄청 세련됐고 원단감에서 주는 고급진 느낌이 남친룩이나 깔끔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찰떡입니다. 더플 코트의 클래식함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으로 뽑은 브랜드가 몇 없으니까 본인이 자주 입는 코디에 따라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그런 코트 디자인이거든요. 가격대도 이 정도면 적당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의 피코트인데요. 요즘 해외 컬렉션에서도 그렇고 도메스틱에서도 이런 피코트 유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해군들이 입었던 그런 방한용 코트인데 아무래도 코트 유형이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요즘 싱글, 더블, 발막한 유행할 건 다 유행했다 생각을 해서 기본 유형이 질리신 분들한테 다시금 트렌디한 느낌으로 매치하기가 좋거든요. 다리를 애매하게 가려서 키 작은 분들한테는 짧아 보이는 단점이 있는 그런 코트 유형이긴 한데 딱 적당한 오버핏감에 라펠 크기, 단추 위치 등 어색하지 않게 잘 나와가지고 이번 겨울에 트렌디하고 깔끔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코어 피코트 참고해보세요. 대중적인 코트는 아닌데 오히려 저는 이런 쪽도 신선하고 끌리는 것 같아요. 애프터 프레이 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어와 달리 좀 더 힘을 뺀 느낌의 패턴으로 나왔어요. 어깨 떨어지는 실루엣도 동글동글하고 단추나 포켓 느낌이 포멀함을 좀 덜어주는 느낌이라서 여러 코디에 좀 범용적으로 잘 어울린다 보거든요. 가격대는 쿠어보다 좀 더 빡세긴 한데 컬러감이 마음에 든다면은 애프터 프레이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앤더슨벨 더블 브레스트 코트인데요. 피코트와 비슷한 유형의 느낌으로 나왔는데 둘 다 패턴과 원단감을 진짜 독보적이고 예쁘게 나왔어요. 상당히 루즈한 핏감이 일단 기본적인 코디에 맞는 느낌은 아니라서 빡센 코디 그리고 감성적인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핏살기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가격이 빡세긴 합니다. 자 이제 대중적으로는 비주류인데 개인적으로 예쁘다 생각하는 코트를 추천드릴게요. MMGL 이거는 트렌치 코트 디자인의 울 원단을 사용한 코트예요. 견장 없고 버튼도 적당하게 넣어놔서 트렌치 코트 디테일을 다 살린 게 아니라 과하지가 않아요. 특히 평소에 트렌치 코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면 딱이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드려요.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도메스틱에 몇 없는 디자인이고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유형부터 제가 예쁘고 트렌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까지 다 추천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진짜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최대한 구매하는 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 영상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